오늘 리허설하고 와서 왜 또 운동하세요? 체력 단련. 지금 콘서트도 좀 안 남았고 되게 오랜만에 한다는 썰이 있어. 당연하지. 어때? 오랜만에 등단하니까. 나는 너무 설레지. 빨리 빨리 간다. decided to practice at the hotel gym in LA at 3 a.m. Here, 미국에 와서 종국 씨랑 매일매일 같이 운동하고 있어요. 맞아요. 둘이서 매일매일 운동하고 있는데 천국의 계단이라고 하시는데 이거 같은데. 이찬수진! 오케이, 두 개 나왔습니다, 두 개! 씻고 바로 나오라고. 야, 치킨 뭐 시킬까? 새벽은 냉동실. 자, 아빠가 해주신 오늘 이거 설정 같아. 제가 부산에서 부산 가면은 그 제가 밖에서 술 먹고 들어오면 아빠가 해줘요. 옷 입고. 아, 치킨 왔어. 영국이랑 저랑 휴강인가? 아마 제일 마지막, 진영인가?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. 어, 오랜만이다. 어. 오랜만이다.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. 에이, 그런 거 안 하죠, 이제. 그지? 응. 어른의 세계로 넘어와라, 정국아. 와. 에이. 아. 김인이 형 근데 안 오면은 그냥 반신욕하고 집에서 그냥 맥주 한 적캔 까다가 이제 잘라 했죠. 조심해.
자, 손바닥 한번 해주세요. 손바닥. 원래 좀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좀 더 가까이? 안 좋아요. 한번 보여드리고. 아닌데? 왜 그러세요? 아, 잘 먹는다, 지금요. 좋고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. 저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지금 감정 이대로 전 늙고 싶어요. 진짜 이 지금 이 생각이 더 많이 너무 지금이 건강한 것 같아서 몸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대로 진짜 늙고 싶어요. 나이 들어서도 똑같이 그냥 팬들이랑 그렇게 건강하게 크고 싶습니다. 행복하고 그래. 행복하고 행복하십시오 여러분들. 고맙죠. 지민이가 너 코러스부터 할 거라고 하긴 하는데. 아 그래요? 어제 코러스 저 그 팬송을 하나 만들었는데. 네네네. 코러스를 정국 씨가 좀 너무 좋을 것 같아서. 아 예. 얼마 주십니까? 네? 아 부르는 대로 드리겠습니다. 뭐 한번 들어보세요. 어떻게 전할지